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어법소 관광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에 도착을 했잖아요. 숙박지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사실 뭐 여권이랑 예약번호만 있으면 체크인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표현들이니까 익혀두신다면 적어도 숙소에서 첫날부터 당황하는 일은 없으시겠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문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예약을 해 두었다고 표현을 하고 체크인을 한번 부탁해 볼까요? 예약してあります. 자, 이미 예약을 하신 경우에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일본어로도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요약してあります. 요약してあります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예약은 요약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して 뒤에 가끔씩요 います를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 때 이마스 하게 되면 일본어로 뭐뭐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 결과를 표현할 때는 이마스가 아니라 때 아리마스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시때 이마스가 아니라 예약이 되어 있다고 표현하실 때에는 요약시때 아리마스, 요약시때 아리마스 라고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예약을 했는데 이름을 밝히셔야 되잖아요. 덤으로 하나 익혀 두신다면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하실 때 뭐뭐뭐뭐 또 모시마스, 뭐뭐뭐뭐 또 모시마스 라고 자기 이름 밝힐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휴, 그것도 너무 복잡해, 간단하게 표현할래 하실 때는 뭐뭐뭐뭐 이름 밝히시고 데스만 붙여주세요. 입니다만 붙이셔도 좋습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실 때 요약시때 아리마스, 요약시때 아리마스 라고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약시때 아리마스, 요약시때 아리마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예약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요약시때 아리마스, 누구누구 또 모시마스 라고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체크인 부탁합니다 라고 한마디 덧붙이시면 좋겠죠. 체크인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은요,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체크인, 체크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부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죠.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물론 체크인 해주세요, 체크인 시때 그다사이 하셔도 되지만 체크인 시때 구다사이 보다는 체크인 부탁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더 부드럽고 정중하잖아요. 자, 그래서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여러분들 정중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예약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체크인 부탁합니다까지 요약시때 아리마스, 누구누구 또 모시마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까지 여러분들 표현해 보신다면 퍼펙트하게 체크인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네, 이번에는 체크인을 부탁하는 손님의 입장이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호텔 직원 입장에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포트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네, 먼저 여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손님에게 정중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포트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파스포트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라고 아주 정중하게 한번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파스포트, 파스포트. 사실은 패스포트 부탁합니다, 여권 부탁합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파스포트 오네가이시마스 하셔도 되지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때 미세테 이타다케마스카,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보여주세요라는 표현은 사실은 익혀두신다면 이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들 두루두루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보여주세요. 見せてください. 見せてくださ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見せてもらえますか? 見せてもらえますか? 가장 정중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같은 뜻의 문장이지만 단계별로 정중함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손님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가장 정중하게 표현해 보았죠? 패스포트 여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파스포트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됩니다. 파스포트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파스포트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部屋はツインルームで用意してあります. 자, 이번에는 손님에게 방은 즉 객실은 트윈룸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헤야와ツインルームで用意してあります. 오헤야와ツインルームで用意してあります라는 표현인데요. 헤야 오헤야라고 하셔도 됩니다. 방이죠. 객실을 뜻하고요. 오헤야와 오헤야와 즉 방은 객실은 트윈룸 트윈룸이죠. 싱글룸, 더블룸, 스위트룸, 트윈룸 룸 객실 형태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트윈룸에 즉 트윈룸으로 준비해 있습니다. 준비해 두었습니다라고 할 때 요이시테아리마스. 요이시테아리마스. 우리가 앞서 이미 예약해 있습니다. 예약해 두었습니다라고 할 때도 요약시대 아리마스라고 때 아리마스 썼잖아요. 자, 이번에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요이시대 아리마스. 요이시대 아리마스라고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이시대 이마스라고 하게 되면 준비하고 있습니다가 되니까요. 뜻이 달라지잖아요. 요이시대 아리마스라고 해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방은 객실은 트윈룸으로 손님 준비해 두었습니다라고 하실 때 오헤야와 트윈룸에 요이시테아리마스 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헤야와 트윈룸에 요이시테아리마스. 오헤야와 트윈룸에 요이시테아리마스. 요약시테아리마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파스포트 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오헤야와ツインルームで用意してあります. 네, 요즘 오늘부터 1일이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공항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경험하게 되는 곳이 숙박지 체크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숙박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행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면서 머무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미리 준비하고 체크해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도 더불어 익혀 두신다면 네, 여행지에서 1일, 처음 경험, 아 적어도 당황하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익혀 두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